에드 트라이얼 3에서 3번입니다. 이 트라이얼의 컨셉은 트리거 EL 사이코 캐논이 상대방에게 맞으면 상대방이 공중 콤보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 골자고요. 여기서 사이코 라이징 이후에 EX 사이코 스플래시를 쓸 때 그냥 뜨자마자 가장 쓸 수 있는 최저한의 고도에서 EX 사이코 스플래시를 써줘야 콤보가 제대로 됩니다. 너무 높게 올라가서 정점에서 떨어지면 안 맞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사이코 캐논을 켜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차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바운드 되고 바로 백대시를 하고 백대시의 경직이 풀리자마자 다시 사이코 너클을 써주셔야 제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늦은 거고요. 타이밍이 이렇게도 늦었어요. 보통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백대시를 한 다음에 제대로 바로 경직이 풀리자마자 사이코 너클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